오늘은 간단하게 서비스를 또 연습해 볼 건데, 우리 게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다 중요하지만 첫 시작이 서브라고 하는 거니까 서브를 저도 이 오른손으로는 좀 할 줄 아는데 왼손으로 해보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해서 한번 오늘부터는 서비스도 연습을 해볼 건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칠 때 기본적인 건 이런 볼은 다 편하게 나올 수 있죠. 알고 있으면 저번에처럼 이제 회전 줄 때 정타가 아니라 볼을 맞고 나서 비켜치 했죠. 자수 잡 그립 잡는 거는 빠지는 거 편하게 뭐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치고 다들 주위에서 이제 다 알려주신 대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볼을 띄울 때 저희는 토스를 이렇게 가능한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띄웁니다. 손이 올라가면은 팔은 굽혀지면서 팔이 굽혀지는 순간 똑같이 올렸어도 볼이 이렇게 안 좋을 거라고 믿고 일부러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난 똑같이 살짝만 생각으로만 안으로 올 거야지 볼은 토스는 안으로 들어올 거야 토스는 안으로 들어올 거야 이렇게 연습을 따로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칠 때는 항상 오픈 이 오른손은 안 쓰는 손은 오픈 시킬 거니까 그거 연습하시면 되고요. 뺐다가 낮춰주는 연습부터 합니다. 준비했다가 풀고 낮춰주는 연습. 지금처럼 제가 각도를 정타 아니라 약간 비껴쳐서 맞춰서 볼 이렇게 맞췄는데 볼에 약간의 힘이 보이죠. 회전이 보이죠. 그래서 맞춰도 볼에 회전이 걸린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요거 맞출 때 맞춰서 쉬는 내 느낌만 좀 알고 계시면은 여기서 내가 손목을 좀 쓸 건데 그럼 쓰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할 때 어깨부터 더 도와주면 좋고 팔꿈치를 최소한 팔꿈치가 도와줄 줄 알아야 되니까 내가 팔꿈치를 둘 백스윙 빼고 뺄 때 주의할 거는 손목을 쓰기 전에 팔꿈치를 써놔야죠. 빼놓기. 그래서 뺀 상태에서 쓴다. 지금처럼 미스해도 상관없으니까 미스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쓴다. 여러분 지금 보면 좀 더 회전이 걸렸지만 뭐 처음 제가 안 쓰는 오른손보다는 좀 덜 하겠지만 이게 회전이 걸릴 겁니다. 지금처럼 미스해도 저는 미스 무시하고 아직 연습 단계니까 연습을 할 것입니다. 토스하고 맞춘 다음에 손목을 빼서 쓴다. 좀 길게 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바운드를 짧게 본다. 네. 그래서 걸리는 거는 더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운드만 내 앞에 맞춰주면은 또 걸렸으니까 제가 알고 있는 힘보다는 좀 더 강한 힘을 쳐서 넘길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다 다른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처음에서 실패했을 때 그 힘보다 좀 실패했을 걸릴 때는 좀 내 이쪽에 맞추고 멀리 보지 말고 앞에 맞추면 들어갈 것 같고 또 걸렸을 때 같은 폼일 경우 내가 힘을 더 주면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약 걸렸을 때 내가 조금 더 안쪽에 맞추던가 또 이렇게 걸렸을 때 내가 좀 더 임팩트 줘면은 그 힘으로도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걸리죠. 저도 지금 오른손을 할 때랑 차이가 많이 큰데 걸리지만 저는 계속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을 느껴서 나중에 들어가는 감을 내가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알고 쉬시면 되니까 처음부터 뭐 코스를 많이 빼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들어가는 각을 미리 알고 치시면은 좀 많이 좋아졌죠. 처음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치는지만 내가 알아서 나중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보일 건데 이렇게 서비스를 처음부터 다르다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 알고 있는 거기서 조금씩 하나씩 동작을 하루에 매일 해서 한 달씩만 이렇게 연습하고 다음 달은 또 다른 연습을 해서 나중에 1년 되면은 한 12개 정도의 미세한 차이겠지만 나올 수 있게끔 뭐 백도 볼 수 있지만 같은 서비스를 한 달 동안 해주면은 그게 좀 익숙해져서 이렇게 바구니로 한 박스 정도? 한 박스만 연습해둬도 뭐 매일 못 나온다 치도 한 20일 정도만 해서 한 번 200박스 정도는 해주면은 그게 좀 감이 생기고 못하는 것보다 나을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아까처럼 여기서 이렇게 뒀을 때 아 볼이 이렇게 쉬는 걸 미리 내 보고 있으니까 내가 리시브할 때도 저기 왔을 때 이렇게 쉬는 걸 대충 내가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서비스를 연습하면서 또 리시브의 길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그냥 매일 와서 후핸드만 치고 바로 게임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비스를 따로 연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연습하는 중에서 영상 올릴 거니까 계속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탁구닥터 프리핸드 박경선 탁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됐습니다. 쳐볼게요. 저도 이제 볼을 치는지 자주 못 쳐가지고 숨 연습을 많이 하는데, 네. 아직 오른손은 더 안정감이 있지만 왼손도 어색하지만 계속 연습을 하겠습니다. 똑같이 항상 칠 때 저는 기본적으로 칠 때 이제 저번에 박스존이라고 설명드렸죠. 제 박스존을 제 어깨 옆에 놓은 다음에 고개를 지나가게끔 생각을 해서 항상 고개를 지키고 있다가 이제 후핸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처음에 안 가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마찬가지로 100개 연결할 수 있게 기다리고 항상 치면서 박스존을 생각해서 버티고 있다가 지금 영상 보시면은 제 폼이 백스윙이 다 달라서 왜냐면은 볼의 우는것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기본 폼이 이런 모습이면은 지금 밀렸죠. 더 늘릴 수도 있고요. 기다리고 박자도 다를 수 있으니까 상대방은 보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연결할 때 세게 친다는 것보다 100개를 미스 없게 연습한다. 그래서 오늘은 설명드리는 포인트는 박스존을 알고 치자. 기다렸다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서로 상대방은 이제 백이 좋아지고 저는 후핸드가 좋아지는 거니까 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중심은 항상 이제 이거 연결할 때는 볼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이제 무릎도 쓰면서 중심이 발에 무릎을 쓴다는 거는 항상 무릎에 힘을 뺀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하면서 발에 힘을 빼서 또 발에도 힘을 빼서 움직이려고 혹시 빠지면 따라가기 위해서 제가 보정하고 온데 지금보다 나중에는 할수록 이제 더 자연스럽게 돼서 이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입니다. 여기 되면은 때려주기. 이제 백핸드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칠 때, 아, 이게, 죄송합니다. 또 얘도 박스존이 있겠죠? 그 박스존이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그 뒤에 있다가, 박스존을 생각하면서, 그 뒤에 있다가, 거기를 지나갈 때, 손목에 힘을 줘야지만 안정감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폼도 기본 폼에서, 볼이 다 따라서 높이도 틀리고 좌우로도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면서 맞을 때 힘을 줄 줄 알아야 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제가 볼을 자주 안 쳐서 저도 스미스는 좀 매일 하는데 감이 좀 떨어지는 건데 이제 매일매일 하셔야지만 좋습니다. 해보고 처음부터 세게 치면 못하니까 서로 게임이 아니고 연습을 해서 이때는 박스존을 생각 못하고 그냥 볼 보고 박자 맞추면서 내가 치고 싶을 때 보고 치면 됩니다.
아우. 마지막. 네, 마지막 세 개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개. 마지막 라스. 잘 끝났어.